맞아. 누드래.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야, 일어나. 무덤 두들 느껴져. 무덤 두들 느껴져. 변태! 아따가 좀 살살 좀 깨매지느니. 에 먹어라. 에 뭐야? 오메 오메메. 어 지방 이 찬란 낯짝에다 시방 뭔 짓을 한 것이야 지금? 봐줄만한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삼촌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붙어 있으니까 겨우 달고 다니 수... 야! 가스님! 아, 삼촌한테 말하는 본세 좀 봐야. 네가 군대는 그 막말 맞은 소리를 듣는 것이오. 공부 잘해, 얼굴도 이뻐. 아, 거기다 말까지 곱게 하면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막말이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삼촌 스타일 그린 건 사실이잖아. 형님, 형님 조카한테 염치 좀 있으라고 전해주시오. 이나야, 너 염치 좀... 삼촌, 아빠한테 나 염치 있다고 전해줄래? 형님, 대학 졸업하고 3년 다 돼가도록 기자 되겠다고 돈지랄이 헛짓거리 하는 년이 택시 몰면서 생활비 드는 삼촌한테 스타일이 꾸리네 어쩌네 할 염치가 어디서 샘솟는지 궁금하다고 전해주시오. 랩을 하세요, 랩을. 삼촌, 아빠한테 내일 나 힘들다는 방송국 최종 면접이라고 이번에 붙으면 다신 기자가지고 뭐라고 막 안 된다고 전해줘. 형님, 3년을 쎄빠지게 공부해서 최종 면접 가는 게 자랑은 아니라고 전해주고 이번에도 면접 떨어지면 잠만 말고 계약서대로 하는 거라고 전해주시오. 에이, 떨어지든 가래, 붙든 가래. 내일 이면 이꼬라지 안 보게 될 텐게 내 살겠구만. 3년째 이것이 시방 뭔 짓이여 이거이. 너 이번에 떨어지면 36번째 떨어지는 거냐? 35번째거든? 그리고 이번엔 진짜 붙는다니까. 이번에 진짜 붙는다는 소리도 35번째다. 최종 면접에 10명 올라왔거든? 거기서 한두 명 떨어진다더라. 설마 그 한두 명에 내가 들어가겠냐? 걔, 이번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 10명이나 뽑았다면서요? 작년을 걸러서 이번에 많이 뽑았다나 봐. 쓸만한 놈으로 뽑아야 되는데. 쓸만한 놈은 모르겠고 어이없는 놈은 하나 있더라. 누구요? 피노키오 좋은 놈이 하나 있어. 에? 에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아, 그러게나 말이다. 스펙이 엄청난가 보죠. 아니면 낙하산? 낙하산. 송착부장 딸이래. 진짜요? 아, 송부장한테 딸이 있었어요? 전 솔로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이번에 알았다. 그래도 그렇지 피노키오를 뽑냐? 왜요? 송부장 딸이면 피노키오가 아니라 피렘이라도 뽑아야죠. 송부장 반만 닮아도 대박 아닙니까? 야, 송부장 그것도 다 거품이야. 후배 특종 가로채고 감성팔이 허위 과장 보도해. 부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기억하시죠? 저 사회불진! 넌 식용캡이 식용이 아니고 여기 왜 나와있어? 딴 사람도 아니고 선배의 귀환이지 않습니까? 레드카펫 쫙 깔려다가 유난 뜬다고 하실까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귀엽죠? 그래, 너무 귀여워서 욕날 뻔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면접은 어느 방송사냐? 어느 방송사인지 얘기하면 아빠한테 비밀로 해줄 거야? 왜 비밀로 해야 되는데? 나 설마? 어, 그 설마가 맞아. MSC 방송국 엄마 계신대. 어머니한테 연락은 했어? 어, 문자 보냈어. 최종 면접까지 갔다고. 엄마 만날지 모르는데 뭐 입고 갈까? 어때? 근사해? 똑똑해 보여? 덜 떨어져 보여. 그래? 아, 그럼 안 되는데. 이거 알아? 야, 어때? 이웃은 좀 근사하고 똑똑해 보이냐? 세상에서 제일 등신 같아 보인다. 너 왜 그래? 바보냐? 너 그 번호가 진짜 엄마 번호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아니면 아니라고 문자 왔을 거 아니야? 기면 기라고 문자가 왔겠지. 우리 엄마 무지 바빠. 바빠서 10년 동안 딸 문자를 씹냐? 그랬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번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너한테 정됐거나. 너도 대강 짐작하고 있지 않았어? 그 정도로 답이 없으면. 그동안 특파원으로 도쿄랑 워싱턴에 나가 계셨어. 연락하기 쉽지 않아. 아, 몰랐네. 도쿄랑 워싱턴은 전화도 안 되는 곳이었구나. 비꼬지 마.
왜 너도 아빠도 엄마를 뺑다구 몸으로 못 만들어 안달인데? 헛 꿈꾸는 게 불쌍해서 그런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실망할 일 절대 없어. 너랑 아빠가 어떤 말로 엄마를 모함해도 난 안 믿으니까. 모함이 아니라 사실이야. 아니, 모함이야. 달포, 너 우리 엄마 본 적 있어? 난 본 것만 믿어. 8년 전에 너 믿었던 것처럼.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떻게... 아니, 그건 그거고 이것도 그거야. 애들이 근거 없이 너 모함할 때 나 그거 안 믿었어. 그리고 내가 맞았고. 그러니까 너도 근거 없이 우리 엄마 모함하지 마. 이게 뭐야? 아이고, 달포 형님 지갑 뜨고 나갔네. 어? 오면 어쩐디야? 아이, 얼른 나가봐라. 여적 출발 안 했을 것인게. 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 지갑 두고 온지도 몰랐어요. 이게 네 지갑에 들어있던데. 아, 그게요. 이나 극이집애가 입사 서류 접수할 때 그 사진을 두고 갔대서 갖다 주다가 남은 사진이에요. 아이, 걔가 정신을 반을 빼놓고 다니잖아요. 그래? 그게 다야? 네, 그럼요. 뭐가 더 있겠어요. 무슨 이상한 오해 하시는 거 아니죠? 이상한 오해? 뭐? 아니, 그게... 오해 아니시면 됐어요. 이 사진은 내가 챙기마. 네. 안녕하십니까. 423번 최인아입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라고 있어. 나한테 앉으라고. 긴장할까 봐. 서류 보니까 피노키오 중후군이라고 적혀있던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자협회에 등록된 기자들 중에 피노키오 증후군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죠? 거짓말 못한 건 기자로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기자가 만들고 전하는 뉴스라면 시청자들이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만을 말하는 기자라. 루키답네요. 저도 신참 시절에 저렇게 순진했나요? 둘이 많이 닮았네. 닮았대. 나 엄마 닮았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테스트를 딸꾹질 안 하고 해내면 기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게요. 자신 있나요? 네. 자, 여기 두 개의 음식점 명함이 있어요. 하나 골라볼래요? 두 음식점 모두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흡연을 허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린 주인과의 통화를 녹취해서 보도를 낼 예정입니다. 네. 네, 여기 고성증권 비서실인데요. 내일 저녁 7시 룸으로 예약되나요? 몇 명이시죠? 네 명이요. 저 다 담배 피는데 펴도 문제 없죠? 네, 룸에서만 피시면 돼요. 지금도 손님들 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약 부탁드려요. 어때요? 간단하죠? 최인아 씨도 한번 해보세요. 딸꾹질 하지 말고. 거짓말을 못하면은 저 녹취는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떨어뜨리겠다고 작정을 한 거지. 독하네. 실험만 아닌 거 같아요. 여보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거기 담배 펴도 되나요? 그걸 왜 묻죠? 그게...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려고요. 제보? 이런 미친... 이런 간단한 취재도 못하는데 기자 할 수 있겠어요, 최인아 씨? 기사를 만들려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들 위로 진실은 물 위에 기름처럼 떠오르는 법이거든요. 이게 피노키오는 기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 가고 여기서 뭐 합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핸드폰 좀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은 왜요? 아니었네. 진짜 아니었구나. 달포 말이 맞았어. 송 부장, 우리 먼저 갈까? 아니요, 지금 갑니다. 그럼 이만.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결국 엄마네요. 그러게. 미안하다. 난 널 보고 싶어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어. 대체 왜 그랬어요? 내 엄마가 아니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 내 문자를 가로챘어요? 당신 때문에 나 등신처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10년! 왜 그랬어요? 왜 내 문자를 가로채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검찰은 기호상 씨가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동료 9명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죄값으로는 너무 가볍지 않냐며 도양동 사거리 가주세요. MSC 뉴스 나오시는 분 맞죠? 워싱턴 특파원으로 몇 번 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와, 대박. 저 나중에 내리실 때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안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는 친구도 MSC 기자 최종까지 갔거든요. 혹시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누군데요? 최인하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떨어진 친구 같은데요. 왜 떨어졌는지 여쭤봐도 돼요? 피노키오 증후군이던데요, 그 친구. 그래서 떨어진 겁니까? 그 친구가 거짓말을 못해서? 자세한 이유는 그 친구한테 직접 듣죠. 이제 좀 조용히 갔으면 하는데. 혹시 딸이라서 떨어뜨린 건 아니죠? 당신 누구야? 제이나 삼촌인데요. 내가 알기론 이나한테 삼촌은 없는데 당신 누구야? 최달포입니다. 송차옥 기자님 전 시아버지께서 저 입양하셨죠. 겨우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나대는 겁니까? 삼촌 흉내를 내고 싶은가 본데 낼 거면 제대로 내봐요. 삼촌님은 조카가 헛꿈 꾸고 있는 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자가 된다는 게 헛꿈입니까? 우리나라의 피노키오 증후군인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수치가 이유입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나요? 내 꿈, 내 모든 것.
인아야! 최인아! 너 지금 거기지? 대가! 빨리 문 열어, 얼른! 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최인아! 야! 어떻게? 어떻게? 인아야! 인아야! 최인아! 인아야! 인아야! 최인아! 인아야! 인아야!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오바야? 인아야! 맞나? 오지마, 오지마! 맞다, 씨. 나 다 알아. 오늘 나 면접 떨어진 거 어머니가 네가 생각한 어머니가 아니란 것도 다 알아. 알면 그냥 모른 척 좀 해주면 안 되냐? 나도 남들처럼 거짓말로 괜찮은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까. 나도 다 태워버릴 거야. 다 포기하기로 한 거야? 기자도 엄마도? 어. 너는 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자꾸 하냐? 그럼 어떡해.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이대로 이스텔에 계속 백수를 보낼 수도 없는데. 달포 널. 볼 면목도 없는데. 나 뭐? 내가 바보냐? 천치야? 네가 나 때문에 대학 포기한 거 뻔히 아는데 네가 벌어주는 돈 타먹는 게 편한 줄 알아? 나도 양심이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버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홀가분해.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다. 거짓말인데 어떡해. 길이 없잖아. 수치가 이유입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나요?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아니요, 상식입니다. 송 기자님의 상식으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기자가 될 수 없습니까? 나 다 필요 없어. 네, 절대. 어떻게 절대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어떻게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단정해요? 지금까지 그 상식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오판해왔습니까? 그것도 기자란 사람이! 날 비판하고 싶은가 본데. 참 가짰네요. 늑대들은 호랑이를 보면 짖지 않아요. 멋모르는 하룻강아지들이나 짖어대지. 모르고 짖어대는 비판처럼 어리석고 나약한 건 없죠. 당신은 기자가 뭔지나 알고 지금 나한테 지저되는 겁니까? 내가 필요해. 뭐? 이 책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게요. 전 기자를 모릅니다. 모르고 나대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저넘었네요. 알면 됐어요. 책이 왜 필요한데? 팔리받고? 아니, 나 기자가 되고 싶어졌거든. 너처럼. 뭐?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가 뭔지 제대로 한 다음에 송 기자님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하룻강아지가 아닌 늑대가 돼서 제대로 짖어들죠. 같이 기자가 되자, 인아야. 어? 멈췄다, 딸꾹질. 아빠, 걱정 많이 했지? 아, 나 최종 면접 떨어졌어. 되게 아깝게. 근데
나 아빠한테 할 말이 있거든? 놀라지 말고 들어요. 형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응? 아니. 나랑 나눠줘. 네. 왜 내가 아니고 삼촌이야? 글쎄, 걱정 마라. 내가 잘 얘기해볼게. 아저씨, 이나 기자에 다시 도전하겠답니다. 이나도 아저씨 생각해서 포기하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나 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억지로 넣는 것보다 힘든 게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억지로 넣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자고 부른 게 아니다. 네? 아까 옥상에서 너희 둘을 봤다. 아, 저기 그게... 저번 일도 그렇고 내 짐작이 맞다면 너는 이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오해한 거냐? 이나 너냐? 아니요, 이난 아닙니다. 걘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몰라요. 넌 언제부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래됐다는 것밖에는. 이나는 말이다,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라 내 눈엔 세상 누구보다 너무 곱고 이뻐.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귀한 대접받으며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나 짝으로 어떤 누가 와도 눈에 안 찰 거다. 세상 애비가 다 그렇듯이. 이몽룡보다 잘난 놈을 데리고 온데도 물고 뜯고 따지고 그래야 돼. 하물며는 난 많이 부족하죠. 근본도 모르는 고하고 돈이면 악벌이면 뭐 하나 내세울 거 없고 제가 가당치도 않은 마음 품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저 욕심 같은 거 내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달포야, 아저씨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한텐 이 가족이 먼저예요. 이걸 깨트리는 짓 절대 안 합니다. 잘 정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빠 왜 내 일을 당사자에 날 빼고 삼촌이랑 얘기하는데? 아이 들어, 이 다 닦고 얘기해, 기집애. 아니, 지금 얘기해. 아빠, 나 이나는 말이다,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라 내 눈엔 세상 누구보다 너무 곱고 이뻐. 힘든 게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억지로 넣는 거라고 생각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귀한 대접 받으면서 무탈하게 행복하게 아빠,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내 결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됐어, 나중에 얘기해. 창피하니까 얼른 들어가. 누가? 내가? 어디가? 엉땅다! 아빠, 아 난 기자 같고! 해! 해! 기자 해! 진짜 진짜? 삼촌 삼촌 들었지? 나 허락 받았다? 아우 제발 쳐 닦고 얘기하라니까.